소장과 함께 시장 돋보기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덕지덕지 껴입고 왔습니다. 지금 감기 몸살을 해가지고. 눈가가 빨가세요. 예. 예. 지금 뭐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면 좀 춥다 싶었더니 확 걸렸네요. 뭐 약 먹으면 7일이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길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다르죠, 느낌이. 네. 링거 맞으세요.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게 좀 나은가요? 숙취해서도 좋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예. 아 어쨌든 요즘에 좀 감기 갑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행이네요. 또 예. 네. 조금 오래 간대요. 일주일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상태가 조금 좀 더 갈 것 같아서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까지 오셨나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미증시는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오히려 오히려 거래가 한산해서 또 어떻게 되려나 하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인드의 분들의 분석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뭐 미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주도 증시잖아요. 네. 좀 이쪽부터 이렇게 강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괜찮은가요? 네, 지금 네. 뭐 어쨌거나 대충 이제 2020년을 앞두고 나오는 이런저런 전망들의 큰 컨센서스는 그거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조금 이머징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좋은데 이머징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좀 더 성과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 미국이 자빠지면서도 이머징들만 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과연 미국이 소외될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많은 고민이 되죠. 예. 예. 지금 현재 시장 뭐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 전형적인 산타 랠리 내지는 연말 랠리죠. 별 거래도 없이 적당하게 지수 올라가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게 이제 CNBC가 주말 내내 올려놨던 제일 톱에다 올려놨던 그 기사 아닙니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스파크 했다는 거예요.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어요. 네. 이어 엔드 랠리, 연말 랠리. 그죠? 네. 이게 2020년까지 쭉 이어져야 될 그러한 연말 랠리 갖다 촉발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 이 일면 톱 옆에 요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뭐 토 일 동안 시 주석은 1단계 무역 협상은 미국과 중국 양쪽 다 이렇게 베네핏을 준다. 양쪽 다 이익이 된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얘기죠.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시 주석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혹시나 시장 일각에 있었던 1단계 협상 이거 되긴 된 거야 하는 그 의구심을 갖다가 이제 시 주석이 저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불시시킨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또 밑에 바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 주석과 굉장히 좋은 통화를 가졌다. 전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뭐 트레이드 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시 주석은 저 통화 가운데 이제 홍콩 인권 법안이나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 미 의회에서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과 압박을 좀 가했다. 이런 내용도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미중 그거 하죠. 그다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뉴스도 뭐죠? 영국 의회에서 영국. 의원들이 지금 보리스 존슨의 이 위드로얼 빌이니까 저 브렉시트 안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의회가요? 그러니 예, 의회에서 일단 뭐 의회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지난 12월 12일 날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저기 집권 보수당이 그렇게 된다면 저것의 의미는 그거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거 장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요 표정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왜요? 예? 왜 어떤 부분이 불안하시죠? 좀 뭐랄까 그 같이 웃어도 네. 예? 웃어도 좀 이렇게 믿음이 가는 웃음과 뭔가 좀 뭐랄까요 불안한 웃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짝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 네. 저만 해도 그래도 뭐 시장 어깨 너머로 보기 시작해서 이제 이거 갖고 맨날 뭐 고민하기 시작한 지 어쨌거나 이래저래 한 30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놈의 그 이상한 촉이 있어요. 표정 하나라 웃는 낯을 보더라도 네. 야 들어갈 수 있는 얼굴이다 싶은 거 하고 야 저 좀 불안하다 저거 저 이빨 봐라 저 이빨 보이는 거 봐라 저거 왠지 불안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야 그래서 지금 뭔가 뭔가 막연하게 좋아하는 느낌 자 그런데 웃음 보시죠 자 이거는 저기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우 편집장 기사에서 예, 캡처 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S&P 500입니다 예, 예. S&P 500인데 요 저기 뭐야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50, 50일선, 100일선, 200일선 제일 아래가 200일선 이 느낌은 이제 그냥 오시고요 제가 원래 보냈던 그걸 그대로 보였으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하니까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원래 이놈의 주가라는 것이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겹쳐놓으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 평선이 또 랠리에서 또 이렇게 막 장단기간에 벌어졌다가 또 수렴했다가 꺾이기도 했다가 또 벌어지다가 하는데 지금은 뭐죠? 꽤 벌어졌죠? 예. 꽤 벌어진 와중에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 내내 달러 약세와 증시 상승세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까지도 접어들었어도 그 어떤 관성으로 쭉 달리던 시장이 잘 생각하시면 2018년 작년 2월 들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 쿵쿵쿵쿵 하는 장은 시작된 겁니다. 금년 2월이 아닌 작년 2월요. 그때 작년 2월에 뭐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여기 시장 돋보기 와가지고 장이 왜 이렇죠 했을 때 뭐 천자문 들고 와서 날일 달월 뭐 찰년 기울척 하면서 해와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러면서 네, 말이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이게 얼마나 아팠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준 막 금리 막 올리고 하던 그 무렵. 네, 네. 그러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극단적인 이 과매수 국면 2018년 2월 달 이후로 현재 또 제일 높아요. 아래사에 보시면은. 자 그런 상황이고 이거 뭔가 조금 좁히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월가스 얘기했던 3200포인트 이미 왔잖아요. 네. 3200포인트 정도 봐요. 3220 훌쩍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자 여기인데 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말 내내 또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10년 만에 데케이드는 10년 아닙니까? 10년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끝나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가 10년. 네네. 이제 내년 며칠 후 다음 며칠이면 한 열흘 후에는 2020부터 2029년까지가 또 하나의 데케이드 10년 단위죠. 자 10년 만에 최고의 한 해였다. 2019년은 그 얘기인데 그래 놓고 나서 또 여기는 이렇게까지 씁니다. 블룸버그는 아마도 지금이 이 유포리아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서 이 유포리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할 타임 아니야? 유포리아 느낌 아시죠? 이 단어. 뭔가 약간 도취 상태, 환각 상태. 너무 이렇게 막 붕 뜬 느낌. 즉 극단적인 어떤 그 화랑 장세에서 네. 사람들이 그냥 낙관론에 취해서 뭐 모든 비관론자들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때가 예. 이제 유포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좀 그간 사람들은 이걸 걱정을 해요. 혹시나 이게 아까 CNBC 말 맞다나 시진핑 주석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장이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 연말 랠리가 1월 연초 랠리 1월 효과까지도 이어져서 쭉쭉쭉쭉 가서 이 이격도 더 커지고 네. 진짜 과하다 싶다가 이꼴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툭 떨어져 버리는 거. 네. 절벽처럼. 그래서 또 한 네. 2월쯤 접어들어서 이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당장이야 빠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안 던질 건데 너만 던지지 말면 돼. 서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적어도 1분기까지는 좋대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전망보다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좋다. 그 다음에 분석은 좀 유보하는 그런 그때 분위기. 가보자 하는 네. 그런 생각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동안 거침없이 달려온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은 느끼고 있지만 뭐 여기서 이제 미중 하지만 사실은
뭐 연준의 한 세 네. 번에 걸친 금리 네. 인하도 컸고 네. 11월부터 또 22도 200억 유로 규모의 또 양적 완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 증시가 이렇게 네. 꾸준하게 강할 수 있는 어떤 넉넉한 자양분이죠. 네. 네. 잠시 후에 그 점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또 미증시뿐만 아니고 그렇죠. 국내 증시도 네. 2200선을 놓고 굉장히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2200선을 올라섰는데 오늘 또 이제 살짝 그걸 하죠. 예. 계속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푹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2200선을 넘기면은 어느 정도 한 3, 4년? 2011년부터니까 거기에 장기 박스가 돌파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참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그래 뭐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좀 그거 한 분들이 특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2250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코스피 월간으로 한번 보시면은 2250이 지금 여기서 검은색 선이 지금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월간 기준선. 통상 이 기준선이 보면 이 그동안 이 낙폭이 50%일 가능성이 큰데 실제 피보나치를 꺼봐도 이게 2249 내지 2250 여기에 이제 그거 하죠. 지금 2200을 갖다 살짝 넘고 지금 오늘 약간 밀려나고 해서 이제 추가 50포인트인데 네. 그죠? 자 그럼 2250 올라서면 그 다음은 아마 이 선까지는 한번 머리를 대보겠죠.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검은색 선 그죠? 이것도 보세요. 지난번 깨지고 나서 올라올 때 자꾸 이렇게 버거웠던 모습 자 그리고 뭐 구름대 상단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2250 즉 순행앵커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하려면은 2250 먼저 올라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밀리지 않고 쭉쭉쭉 해서 이 선도 한번 머리 대보고 네. 하는 정도까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한 거죠. 지금 여기서도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뭐랄까 이 파동을 어떻게 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더 좋기는 여기서 말이죠. 더 좋기는 더블 바텀 내지는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주면 편안하죠. 한번 꺾어주고 휙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 예. 여기서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여기서 한번 슬쩍 조금 그동안 급하게 왔으니까 조정받고 에너지 저축해서 비축해서 그다음 올라가면서 네크라인 열고 그렇게 가면 좀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뭐 가긴 갈 모양입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코스닥은 이거죠. 조금 더 안 좋죠. 네, 네. 명석이 형 이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걸 굳이 안 지우고 이 여기 십자형 초록색 선 예, 예. 이 레벨이 얼마겠어요? 딱 보면 예상해서요? 요 지금 십자형 여기 요 레벨이 666 아닐까요? 666? 항상 보셨던 666. 네, 666입니다. 아직 우리 코스닥은 뭐 666 포인트를 올라서야 그 다음에 무슨 뭘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고 뭐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결국 성적표 나왔죠?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최악입니다. 2019년만 봐서는 제일 안 좋았죠. 제일 안 좋았죠.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코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거는 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시장 달라지려면은 정책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른바 그 숱한 그 언론이나 거기서 말하는 친기업 정책이라는 그 친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기업에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 아주 매도당하는 분위기인데 기업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세금 거둔 돈으로 그냥 몇 푼씩 나눠주는 그런 일자리 갖고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 기업들을 갖다가 국민들도 우습게 여기고 뭐 도둑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정부도 모든 정책이 그래가지고 우리 증시 희망 없는 겁니다. 내년에 가가지고 무슨 뭐 총선 앞두고 뭐 한 100조 예산 갖고 훅 풀어갖고 경제 성장률 2%대 뭐 만들어 보면 뭐합니까? 그런 성장률 갖고 그게 지속 가능이나 하며 그게 뭐 시장에 무슨 유의미한 그게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기업 실적 개선, 이익 개선
이익의 어떤 뭐 턴어라운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업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뜯어나가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뭐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에 생각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순수하게 경제로 돌아오도록 하죠. 경제로 돌아와서 예. 이번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과 중앙은행의 흐름. 사실 작년 11월에도 보면은 시장을 망가뜨렸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책임을 다 전가할 수는 없지만 네. 연준이어서 예. 연준의 발언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도 툭 떨어지는 모습이 좀 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역할 중에서도 연준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쪽 금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장기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괜히 또 앞부분에서 극하고 나다 보니까 막 괜히 웃겨가지고 또 연준 갖고도 또 막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싶어지는데 네. 일단 진정하고 네.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겠죠. 뭘 울컥해진다는 얘기는 뭐 우리 늘 하는 얘기. 얘들 그 통통하게 살 올릴 때까지는 또 금리 쫙 낮춰주다가 살 좀 올랐다 싶으면 갑자기 쫙 금리 올려갖고 홀라당 그냥. 사실 연준이 하는 일이 그거죠. 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중앙은행, 그거죠.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보다도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왔던 거고 그랬는데 자 뭐. 미친놈들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네 번이나 대통령도 시장도 그러지 말았는데 금리 네 번이나 올리다가 고집스럽게 예. 뭐 이제 와갖고 또 세 번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아 이렇게 할 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압이 있었겠지만 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저는 거기에 점수를 더 줬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정책 바로 고쳤다고는 보거든요. 예. 쟤들이 막 경제 전망을 제대로 할 줄 알아? 현실을 알아? 아, 쟤들 또 무슨 장난을 해? 이게 은근히 제야의 시장에 그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만 걔들은 늘 그러죠. 뭐 우리는 이렇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통화 정책을 잘해온 것 같아? 미국 경제 아주 굿 플레이스에 있어 우리 덕분에 뭐 이러고 있는 잘난 척 하는 거죠. 네. 잘난 척 하는 건데 뭐 잘난 척 계속 하시라고들 하고 이번에는 좀 당장 내년 1, 2, 3월 중에 안 올리겠죠. 만약 내년 1, 2, 3월에도 올려버리면은 그놈의 그 포즈 단추도 또 버튼도 또 고장 난 겁니다. 난 건데 문제는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막상 이 시장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자, 미국채 10년물이에요. 미국채 10년물. 자,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 글로벌 모니터에서 주목하는 레벨은 1.95%입니다. 2%에 앞서서. 2%. 여기가 자꾸 막히잖아요. 자, 막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가 좋은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에 금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진성 랠리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경기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클린턴 때처럼. 그런 것이고. 자, 그런데 이때는 왜 이럴까요? 뭔가 이 안전자산, 연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뭐 이런 것들이 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우선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이런 네, 패턴이 네, 네, 네. 이거는 뭔가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남아서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야 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국채 같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무슨 상황이 한번 오느냐 해바뀌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3%가 넘고 이럴 때는 또 증시가 어땠습니까? 아우씨 금리 너무 높아 하면서 또 부담스러워했죠.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다 계속 왔다 갔다 어느 정도에서 어느 네. 정도까지의 금리가 제일 좋으냐. 그죠? 돈들이 막 안전자산 하면서 국채시장이나 금시장 뭐 이런 걸로 달러로 막 몰려들지 않는 정도가 좋은 와중에 증시로 돈이 좀 가주는 뭐 그런 상황이 어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상황.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요거는 아까 그거는 수익률 개념이었고 이거는 국채 선물.
국채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 10년물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서부터 금년 들어서 뭐 한 8월부터 해가지고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먹었던 걸 거의 다 토해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조금 뭐예요. 미국채 수익률 올랐다시피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요거 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 부분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제 9월 이후 이렇게 야들은 금리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9월 이후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다면은 이거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얘기가 다른 뭐 그런 모양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내년에 이 국채 선물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그거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는 쪽으로 가느냐 우리 국내 국채 선물이 올라가는 그것 즉 채권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에 뭐 이중 바닥이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등을 갖다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긴 랠리 끝에 급하게 꺾이고 나서 5일선 25, 20, 60, 120선이 지금 막 얽히고 뒤얽혔으니까 여기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국면이 왔어요. 사실 저쯤 되면은 느낌은 딱 그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일라 해도 막 발밑에 이동평균선들이 내 발목을 막 휘휘 감고 있고 저쪽으로 갈라 해도 감고 있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걸 또 이렇게 증시로 또 약간 원형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주가도 더 달리고 싶기는 한데 조금 마용 것 같고 그렇다고 빠지자니 섭섭하고 뭐 그런 거죠. 약간 웃긴다는 얘기. 지금 뭐 투자 시장의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미국 증시 봤고요. 국내 증시 봤고 금리 봤기 때문에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달러 봐야죠. 예, 봐야죠. 달러 약세 전망 어떻게 믿어도 될까요? 아, 그거를 우리 저기 내년 한 1, 2월까지 계속 고민하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2020년 달러 약세야. 특히 이머징 증시도 좋아지면서 이머징 통화들이 상대적인 어떤 아웃퍼폼을 보일 거야라는 전망이 대세인데 아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 제일 밑에가 200일선인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200일선 밑으로 한참 내려가고 97도 깨고 내려갈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다시 200일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 갖다가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무엇이 이제 고민인가 하면 그거예요. 왜 못 빠지지 달러가? 이겁니다. 첫째, 아니 연준이 그렇게 뿜어대는데 QE3의 버금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뿜어대는데 물론 레포 시장에서의 무슨 기간물이나 무슨 뭐 하루짜리로 품어대는 거는 사실상 레포가 만기되면서 이렇게 다시 또 회수되니까 그거 한다 하더라도 1년짜리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레포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계속 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 풀려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1년 이하의 그 재정정권으로 지금 풀어갖고 지준방 늘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다시 이제 본격화하고 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관세 때릴 때도 환율. 그리고 최근에도 연준 또 압박하면서 뭐였죠? 달러 너무 강해. 환율 했으니 여기서 이제 고민. 다 달러 약세 될 것 같아요. 약세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사실은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일부러 막고 있는 하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저렇게 해서 달러가 안 강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까지 할 정도예요. 그 부분도 자꾸 귀가 기울이게 돼. 왜냐하면 다른 데가 다 약한데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 부분 막 97에서 98 사이에서의 저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아까 이 차트를 보면 이러다가 조금 더 여기서 꿈틀꿈틀하다가 결국은 흘러내릴 것 같은 게 제 일감이긴 합니다. 사실 제 일감이긴 하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여기서 모든 상황이 또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을 갖다가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예, 이 차트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또 조금 더 위로 99나 100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환율은 요 안에서 빨간선 깨지고 내려가는지 1155 아니면 저 까만색 1195 열고 올라가는지 그 안에서
또 한 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1155를 깨고 내려갈 모멘텀은. 글쎄요. 만약에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딜러들도 별로 없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장 얇을 때 만들어내는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종가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다시 예, 그 다음 날 또 네. 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내년 1분기에 요 안에서 1155에서 95 사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요거 다시 한 번만 차트 보여주시죠. 얘도 보세요. 이렇게 숨막히게 모였던 이동평균선들 네. 쭉 폭발했다가 이렇게 꿀럭꿀럭꿀럭꿀럭꿀럭 그러면서 지금 뭐죠? 지금 요 안에 같이 드는 네. 그런 양상입니다. 같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폭발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다. 주식도 채권도 외환시장도 다 이렇게 다들 예.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앞을 갖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왜 지뢰밭에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뢰밭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죠. 그러니까 네. 졸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를 할 것인가 그거 확인해보는 게 바로 이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파월 회장이 한참 전에 했던 재작년에 작년에 했던 말인가요? 암실론 아주 깜깜한 방에 통화정책을 갖다가 깜깜한 방에 불도 안 켜진 거기서 가구가 많은 그 방에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잘못하면 발도 찌이고 무릎도 까인다고 어떤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어 보입니다. 왜? 저 두 양반 입에서도 더 나올 게 없거든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에서도. 그러다가 뭐 김정은도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죠. 오늘 미국 국방부에서 그 정도까지 사진 공개했는데 참수 작전을 갖다가 공개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네. 미국께서는 우리 준비했다. 그런데 네. 그 준비 그 훈련을 한 시기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야 그냥 정신줄 놓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일찍 준비했네. 그 점은 차라리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 물론 봐야겠지만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게 다시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우리 예. 다음 주 한 번 더 변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한번 네. 그때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